야, 노비야.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야, 야, 와, 진짜 15 멤버를 다 모이네. 안녕하십니까, 송창식입니다.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우리는 자라나 동네 바다로 삼등삼등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그냥 뭐 노래하고 기타 치고 또 잠자고 운동하고 김세환 니하고 나하고 밥 먹긴 참 힘들어요. 그 친구는 아주 정상적인 생활 거의 하는 거고 나는 그 친구 저녁밥 먹을 때 아침밥 먹으니까 자는 거는 뭐 서너시 돼야 하고 보통 오전부터 하는 녹화라든지 이런 거는 참가를 못해요. 나는 그죠? 밤에 하라 그러면 난 아주 팔팔하죠. 오늘 일찍 왔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시게. 어서 와. 아주 생각보다 뭐 정말 일찍 왔네 오늘은. 왕님. 아 오늘 놓고 손님 오셨어요. 누구? 어 우리가 기다리던 손님이에요. 맞아. 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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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좀 줘서. 어 줘서. 어 저거요? 어 나도 인사하고 싶은데. 그럴까? 뭘 하고 싶어? 인사하고 싶은데. 오빠! 오빠! 아이고. 버섯발로 나온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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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아이고, 아이고. 좋은 인사야. 어머, 어머.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야, 세상에. 지금 일어나셨죠? 예. 아이고, 그래서 그런지 고온 안 해. 아유, 아유, 어서 오세요, 어서 아이고, 오세요. 창식이. 아이고,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아, 괜찮아도 아침에 형 얘기 많이 했어요. 하나야, 출석시켜. 나 얼른 밥하, 전화 갈게요. 지금 저 저는... 김수미 씨는 저녁 준비한다고 맛있게. 준비할게. 아까 배고파. 어, 빨리 많이 배고파. 그 유명한 걸 먹게 됐네요. 여기 앉아, 앉아. 아유, 야, 배고파 지치겠대. 빨리 하자. 혜정아. 그 내가 상당히 늘 고맙게 생각하지. 50년이 뭐 됐지만은 내가 대저동 살 때 어머님 모시고 그 집에 가서 잤잖아. 하루를? 그럼 하루 자고 동네 이발소 가서 머리 자르고 입소해야 되니까 훈련소에. 삼실사당? 그럼 삼실사당. 그래가지고 그래? 거기서 자고 어머니가 밥을 해줬다고 아침에. 그래갖고 본인 차로 그 피아트지 그때. 그렇지. 내 피아트 기억하잖아. 그 차를 가지고 34단까지 데려줬잖아. 데려다 줬잖아. 그게 그 당시는 별로 못 느꼈는데 세월이 가면서 그 고마움이 더 점점 더해지는 거야. 그 얘기를 해서 꼭 전해달라고. 집에서 집에서 차로 얘기한 거야. 그래도 귀한 걸음 해줘서 고맙네. 나는 우리 송장치 씨는 내가 그 영화 걷지 말고 뛰어라는 영화를 했어. 그때 내가 처음 영화 한 거야 이게. 처음 주인공을 오는데 물론 글도 작품도 좋았는데 주제 그때 그 주제가 죽였어. 뭐지? 창밖에 걷지 말고 뛰어라. 걷지 말고 뛰어라. 어, 그 있어. 하면서 그 내가 내 영화 하면서 그 노래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신나. 아이고 그때 연기 끝내줬어 진짜. 아. 가장 쉽게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 이봐, 날 좀 봐. 어때? 섹시하잖아. 쉬워. 미드나잇 카보이랑 똑같아. 오, 내용이 비슷해. 그 송창식이랑 가서 그때는 잊질 못하지. 아. 지금까지도 참 이런 가수들이 있나 싶고. 아 그때가 좋았는데. 뭐 지금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겠지만은. 오늘 저 회장님 네 사람들 한 10개월 만에 정말 아주 좋은 음식 먹네 덕분에. 고식하네. 왜냐면 옛날 세시봉 생각나라고 70-80년대 돈가스를 했어요. 오빠 우리 이런 양식은 처음이지?
처음이야. 처음이지.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 그렇지. 여기보다 더 위에 사람이 여기 올 수는 없을 것 같아. 여기가 지금 최상의 손님이 온 거야. 아, 좋은데. 근데 저기 음식 평을 좀 해주세요. 김수미 선배님 만드셨는데 어떠신지. 음식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부터 평할 바가 없다는 소문을 너무 많이 듣고 와가지고 이건 맛있을 거다 그러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저는 한식을 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옛날 우리 세시봉 때 그 싸롱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아, 한식 유대하고 오셨구나. 예, 그래. 더욱더 그 정성이 배가 돼서 너무 네. 또 감사하게 다음에 한번 더 와. 그럼 다음에 이제 한식 먹으러 와. 한 번 더 내년에 한번 시간 맞춰서 오시면은 내년에 우리 셋이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어. 없어. 아, 왜 그러죠? 그러면 한 두 달 있다가 진짜 내가 한식 제대로 해줄게. 아니라 내일을 알 수가 없어. 그 저기 송창식 씨 처음 만났을 때는 어땠어? 어디서 만났어? 처음? 처음 우리 세시봉에서 만났어요. 세시봉에서 만났어. 세시봉에서 만난 거야? 몇 살 때? 대학? 아, 22살 때. 아, 그때? 20대지에요. 50년 전이니까. 55년. 이제 밤도 깊어 고요한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잔머리로 그때 따로따로? 따로따로지. 그때는 영남이 형은 말하자면 모든 애들의 우상이요? 멘토였었어. 멘토였지. 아,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이렇게 가수끼리 만난 게 아니고 하나는 그냥 시작할까 말까 그런 상황에서 영남이 형은 가수가 돼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옛날 얘기 내가 하잖아. 그래서 나는 난 거기서 노래를 안 했지만은 이 형님들 노래가 좋아서 난 구경하러 갔었다고. 갔다가 또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뭐 이렇게 멋이 있는지 뭐 그렇지만은 그 당시 내가 이 형님들 처음 볼 때는 굉장히 남루했어. 남루 얘기는 하지 말자. 남루하다고? 거지 같았다고? 남루 얘기는 하지 말자고 우리가. 대표적인. 대표적으로. 난 남루하다는 얘기를 알아서 젊어서 인기 많아가지고. 나도 거지 같았고 얘도 거지 같았고. 그럼. 나보다 더 거지 같았어. 어느 날 어떤 가수가 새롭게 노래하는 내가 처음 듣는 이름이야. 근데 등장하는데 남루하기가 나보다 더 거지 같아. 누가? 어떤 가수가 나왔는데 그 어떤 가수 누군지 왠지 알 것 같은데. 송택 씨 얘기하는 거지. 차림새가 희한하다. 저걸로 뭘 할까 그러고 있었는데 이놈이 오페라 아리아를 한 거야. 우나 후르티 이거 기타 치면서 라그리마 예레베스토 세지오바니 이걸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 오페라 아리아를 기타로 하는 걸 처음 들은 그렇지, 거야. 그렇지. 그게 송창식이요. 와. 그래, 잠깐 그럼 한번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잠깐 해봐. 듣고 싶다. 좋아, 좋아, 좋아. 와. 자, 좋아, 좋아, 좋아. 와. 자, 이런. 인비디아르셈으로 기타 치는 거야. 이야. 아니 그러면 그런 음악을 누구한테 배웠어요? 예고 다녔다니까. 서울 예고. 예고 다녔죠. 서울 예고. 그러니까 영남이 형이나 나나 그런 노래는 그냥 보통 때 부르던 노래들이에요. 그냥 그랬는데 단지 기타를 치면서 했다는 것뿐이지. 그렇지. 마마시 마마요 베 돌로 베 도로베도. 아, 브라보.
도민고하고 파바로티네. 파바로티. 아니 가수들끼리도 누가 노래 그 당시 너무 잘하면 반해? 반하지. 근데 얘는 그리고 그 다음에 부른 노래가 이태리 가고 그것도 멋있었어. 기가 막혀. 내가 지금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마마라는 노래. 어 마마 있지. 마마 아라라리라리라리란 나 오늘 저녁 어머니 곁에 있지 않되 사랑하시오 나 멀리 여기서 어머님 생각하오. 오, 멋있다. 멋있다. 아 멋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세시봉 아저씨가 야 가자오. 그 아저씨가 가자오 밥 먹으러. 밥 먹으러. 돼지찌개 김치찌개. 네. 그렇지. 먹으러 가자오 하면 그다음부터는 공짜야. 우리는 출입이. 먹고 자고 공짜. 먹고 자고 공짜. 그 최고지 그때는. 그 당시는 못 잊지. 그러다가 김정환 씨는 어떻게 만났어 또? 아, 나는 이제 내 영남 형을 내가 처음 본 거는 어디서 봤냐면 아버님이 국립극장에서 파우스트 연극을 했었어. 파우스트 하셨지. 나도 그거 봤지. 파우스트가 공연을. 있는데 파우스트 교수를 꼬시는 메피스토 페레스라는 악마가 있잖아. 그 악마 분장을 아버지가 했어. 아버지. 근데 그 악마가 파우스트를 꼬시려고 기타를 들고 나와. 조그만 기타 우크렐레로. 그래서 파우스트 파우스트 교수 오늘 술집에 가서 한잔 하자고. 그건 여자도 있고 음악도 있어. 그래서 기타를 음악이 있어. 그래서 탕 치면 그 효과음이 샹 기타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나는 거야. 안 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샹 나야 되는데 샹 이렇게 나는 거야. 그 아버지가 아버지가 굉장히 불편한 거야. 아, 자식 저 뒤에서 음악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안 맞는다고 투덜대고 해서 아버지 제가 나 내일 학교 안 가니까 토요일 날 제가 가서 할게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이제 제가 하려고 했더니 어느 사람이 이렇게 나와 기타 들고 그게 조영남 씨였어. 학생. 학생 아르바이트. 야. 그리고 또 주로 내가 볼 때는 교복 입고도 저 노래 부르고 그랬어. 그렇지. 그 저기 오리엔탈 호텔에 또 우리 모한빈 이런 노래들 상심의 바다 치는데 기가 막힌 거야. 떠오리 밤비 이러고 기가 막히더라고. 나는 그러니까 그게 지금 50년이 넘었는데도 그때 그 잔상이 있어. 그렇지. 나도 그것 때문에 팝송을 부르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영남 형 그거 부르는 것만 내가 못 들었으면 팝송 안 했어 나는. 그렇지. 근데 창식이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 내 노래를 듣지 못했으면 자기는 대중가요를 안 할 뻔했다는 사람. 장희도 나 때문에 하고 형주도 교회에서 나도, 내가 노래 부르는 것 때문에 나도 그렇고 세환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들 이장희, 윤영주, 나 이렇게는 다 영남 형 때문에 노래한 거야. 금지곡도 많았지? 금지곡이 형이 많았지. 근데 어떻게 나중에 다 다시 복원됐어? 그럼 그거는 뭐 그 사람들이 잠깐 금지했던 그 사람들이 다 복원시켜줬어 나중에. 결국은 빌라일라도 금지시켰어. 그래서? 그럼? 아니 외국 20년대 왜 금지해? 복수에 불타는 복수에 불타는 마음 가득 찼네. 복수에 불타는 마음 가득 찼네. 그렇지. 그게 분명하다 이거야. 노래 가사인데 왜 그렇게? 야 말도 못해 건 말도 안 되는 거 같고 저는 불 꺼진 창. 불 꺼진 창. 왜 불이 꺼졌냐? 아니 정말 그랬대. 불 꺼진 창. 그래서 금지곡이 됐었어. 이 형은 또 왜 불러? 왜 반말이냐? 왜 반말이냐 그래. 아니야 김재환 씨는 금지곡 없었죠. 없는데. 뭐 길가에 앉아서 왜 일 안 하고 길가 앉아 있냐. 재밌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어머 어떡하면 좋아. 고래 사냥도 금지됐었지. 금지했어 그때. 그렇지. 그건 이유가 뭐야? 난 몰라 왜. 왜 고래를 잡느냐 그랬지. 고래 금지.
고래 사냥은 술 마시고 노래하고 누운다고 퇴폐적이라고. 술 먹고 그런다. 이랑 혼전하게 살지 왜 노래하고 술 마시고 누우냐. 춤추고. 그러니까. 그리고 옛날에 우리 앨범을 내잖아. 그 조영남 특집 앨범. 그러면 맨 끝에 군가가 나와, 군가가. 군가를 놓쳤다니까. 맞아. 옛날에 그랬어. 옛날에. 맞아. 나중에도 건전가요 같은 거 꼭 하나씩 들어가 있었죠. 그게 유신 정권 때지. 그렇지. 그렇지. 그때가 그랬어. 그러니까 이 가수도 이름도 다 저 한글로 써야 됐어. 그러니까. 담배가게 아저씨도 그거는 싫어하지, 그거는. 담배가게 아가씨는 맨든 거지, 내가. 누가? 장식이가. 나는 그 담배가게 아가씨가 참 좋아. 정말 좋아, 그 노래. 근데 노래 참 정말 들어보면은 정말 내용들이 말이야. 시인이야, 시인. 아. 시인. 아, 나 또 사랑하는 마음 만들어줬잖아. 사랑하는 작곡 작사. 근데 어느 날 이제 영남형 뭐 정시형에서 이제 그땐 통행 금지가 있으니까 이러고 있다 야 해지기 싫으니까 야 어디서 어느 집에 가 있자 뭉치자 그러면 뭐 신부님 댁에 가서 같이 모여 있어. 그러면 이제 각자 뭐 자기 뭐 일 하는데 저쪽 한 구석에서 정시형이 사랑하는 마음보다 어저운 걸 없을까. 그리고 나는 사랑해 이렇게 안 불렀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아 그럼 형 사랑하면 그 사랑하면서 도망가겠다. 지금도 내 잊혀지 않게 고마운 거는 이 형님들이 곡도 만들어 주잖아. 지금 같으면 이게 앞서잖아. 곡도 주고 돈 안 받고 또 녹음 날짜 잡히면 와서 기타도 쳐주고. 쳐주고. 옆에서 화음 넣어주고. 아, 정이 그런 세대는 지금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아직도 그걸로 해서 내가 74년도, 75년도 가수 대상 통기타 가수로 가수 대상 받은 건 나 처음이요. 아 그렇구나.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을까. 그 진짜 이 형님들을 내가 뭐 뵙고 몇 개월 차이 안 지지만 형님 깍듯이 모셔야 돼. 이 세 분은 네. 그 저작 그거 인쇄 저작권 형님이 제일 많죠. 제일 많겠죠. 제일 많지. 장신이 아무것도 언제까지 장이야, 받아요? 장이야. 언제까지 받아? 몇 살까지? 사후 50년. 사후 50년이야? 와. 사후 50년 누가 그것도, 가족이? 그것도 상속되는 거야? 상속되는 거야? 직계 가족만? 이야. 직계 가족이. 그러면은 연으로 해? 월로 해? 계산을 저작권료, 요 저작권료 매달 월로 대충 얼마야? 1년에 한 1억 정도. 이야. 우와 대단하다. 1년에 이거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 지장 없네. 나는 말이야 노래 중에 나는 그 왜 불러 있지? 나는 그게 들으면 다 슬퍼. 그 노래는 돌아서서 가는 사람 왜 불러 이러는데. 그게 남 얘기 같지가 않아. 꼭 내 인생 같아, 어떤 때는. 그 장시영 노래 중에서는 우리는이 최고야. 아, 그거는 뭐. 그거는 우리나라 가곡에. 그래, 하자고. 내가 오늘 저녁에 죽어도 듣고 싶은 노래는 우리는하고 담백하게 하겠어. 그래. 우리가 음악회를 하자, 차라리. 그래, 하자고. 네. 그래, 맞아. 이 얘기하느니. 판을 바꿔? 판을 우리가 깔자고. 바꿔? 판을 바꿔. 오케이? 좋아.